모이라이 압도적으로 스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압도적 긍정적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에.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가관이야. 장난 아니야. 뭐 진짜 의미가 깊은 게임입니다. 짧지만 정말 엄청난 게임이고 계속 해보게 되는 게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뭐 이메일로 결과가 오나봐요. 어떤 뭐 엔딩에 대한 결과가 이메일로 오나봐. 그걸 또 해석하면 또 뭔가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가볼까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평가가 너무 좋아. 가보죠. 모이라이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타임 10분이래요 아 좋아요. 가봅시다. 모이라이 출발해볼까요? 디자인 크리스 존슨. 아 존슨군이 존슨군이 또 이렇게 또 일을 냈구만 또. 어? 이렇게 잘 만든 게임 만들었어. 그래픽 브래드 바렛. 오 브래드 바렛. 뮤직 존 오웨스트맨. 오웨스트맨. 아 뮤직까지도 직접 만들었어. 컨트리 음악 같은 느낌으로. 오늘 기아자동차 합격했어요. 응원해주세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 기아자동차. 야 나중에 기아차 살 때 또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가보죠. 크리스 존슨 디자인한 모이라이 출발해볼까요? 어 1인칭 게임이야. 아 이거 봐 마인크래프트 아닙니다. 신부님이 계신데요? 신부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어. 자신의 기도는 불쌍한 줄리아를 고아웃 시킨다고. 고아웃 이게 뭐야 내보낸다는 거야? 그 줄리아의 남편이 사라진 건가? 그래서 맨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어 이거 공포 게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녀의 집에 한번 들려봐 달라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내가 이제 마을 떠나기 전에. 좋았어. 오케이. 줄리아. 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 줄리아. 줄리아의 남편이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들려줘야 되는구나. 들려줘야 되고. 꼬맹이. 꼬맹이. 꼬맹이가 꼬맹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 얘가 줄리아의 아들인가? 네 오른쪽에 뒤에 있는 집에 들려보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분 어머니구나. 어머니 꼬마한테 얘기를 들었냐고. 아 줄리아가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아 동굴에. 아 그래서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실종됐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줄리아의 아들을 찾아주는 게 나의 일이겠죠. 아 오케이 이제 알겠어. 여기 돌아가는 걸 알겠네. 아,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지 걱정된다고? 아 영어. 남편이 1년 전에 죽었고요. 또 이 소녀랑 얘기해볼까요? 뚱뚱한 양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가 양 이야기. 양 매 거리는 양. 걔네는 되게 부드럽다고. 아하 자기 아버지가 양떼를 키우시나봐. 이쪽으로 가면 농장이고. 줄리안의 집에 한번 가볼까요? 줄리안의 집이 여긴가? 아 아버지가 양 쓰다듬어주게 했다고? 아 그렇구나. 이분은 뭐야 아 셰프 요리사. 내가 농장에 가면 무슨 기회가 있을 거라는데? 동물을 잡으면은 뭐 요리를 해주겠다는 건가? 잠깐만요. 네. 이거 내용을 알지 않고선 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내용을 알아도 말씀하지 마세요. 어, 얘 뭐야? 아, 나 머리 위에 풍선 달고 있는 줄 알았네? 꼬맹이. 아, 계곡에 금이 있다고 들었대. 아, 금이 있나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금도 찾을 수 있고. 오케이. 자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데? 아, 들어갔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날씨 좋다고 농장 가서 놀라고요? 아 계곡 아니고 동굴. 아 동굴에 금이 있다 그러고 여기 어떤
작은 아이가 내 어깨에 보인다는 건데 맞아요? 아 그걸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아 금괴가 있는데 작은 소년도 있다고? 아 오케이 그럼 작은 소년이 지금 실종된 게 맞구만. 좋아. 어 꼬마아이랑 자기 삼촌과 아빠는 아 자르는 사람인가? 나무를 베나봐 겨울 동안 따뜻하게 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별 얘기는 아니었죠? 야 너네 집 침대 이상해. 야 너네 집 침대가 좀 이상한데? 벽에 그림으로 이게 바로 이제 자린고비죠 여러분들. 이 집엔 침대가 없지만 딸이 너무 침대를 갖고 싶다 보니까 벽에다 그렸죠. 그래서 이제 잘 때 바닥에 요 맨바닥에 자더라도 마치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침대에서 보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네, 침대 그림이야. 그 줄리안의 집은 도대체 어디야?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긴가 보다. 여기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점 같은데 잠깐만요. 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자 뭐가 보이나요? 이 사진 안에 저는 한 가족이 보이는군요. 아빠와 왼쪽에 있는 아빠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금발머리 엄마와 또 아래쪽에 있는 금발머리 소년 이 한 가족이 굉장히 잘 이제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엄마랑 아빠의 모습 자 이 사진 딱 보이죠? 네 여기엔 사진이 있었고 아 부인과 그리고 그의 남편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있는 사진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가족 사진이죠? 가족 사진 자 여기는 다 침대가 무척 비싼가 봐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니까요. 과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났어요 여기다가. 네. 그래픽 소름이네요. 아니야 이거 진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 마을이라고 해봤자 꼴랑 집 4개 전체 인구수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되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군락이죠 군락. 자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아 기회가 되면 농장에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농장에 한번 가볼까? 아 공포게임 맞아요. 공포게임입니다. 이쪽에 농장으로 가는 길 이쪽에 농장으로 가는 길인가? 아 저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네. 이쪽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이었고요. 이쪽에 이 표지판에 의미가 없어.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고 변화무쌍한 표지판이야. 아니 여기서 볼 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오른쪽만 가리키고 있는 이런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이 의미가 있는 건가? 네. 나가보죠. 자 농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시내 고향 아닌가요? 아 이쪽에 여기가 농장이구나. 아 여기에 그 양들이 되게 부드럽다고 했어. 음악도 직접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직접 녹음한 것 같은데 제작진이. 아 제작진이 녹음한 느낌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네 다 달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보이죠. 굉장히 신경 쓴 게임이에요. 그렇지. 똑같은 양이 한 마리도 없어. 다 달라. 다 다르죠? 이거 뭐예요. 이러니까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야. 이런 단순한 게임을 만들더라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좋아요. 디테일이 있죠. 양이 담배 피나요? 어, 이 문은 잠겼다. 여기는 잠겼네. 농장 문이 잠겼어요. 유세윤 씨가 맞네요. 어, 이거 뭐야? 저기 되게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 이쪽이 이제 동굴로 가는 길이구나. 아,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인가? 나무꾼이라는? 나무꾼이네요. 자기 형제랑 자기는 여기서 나무를 베고 있다고. 그래서 동굴로부터 가까이서 모한스가 뭐야? 모한스가 뭐가 왔다는데? 저 안으로 들어갔나봐. 어그로 끌려서 걱정된대. 근데 안 와서 걱정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좀 그를 찾아달라고 자기 형제를. 랜턴이랑 이거 준다고 하는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 보다. 어 랜턴
랜턴은 그래서 가져가고 도끼. 아 도끼는 안 주나? 저 이런 식으로 도끼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 랜턴만 주나봐. 도끼는 안 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공포 게임인가요? 이거 공포 게임. 오 잘 만들었어. 오 여기 있다. 그 형제. Hi you. 야 이쪽으로 와보게. 아, 네. 아, 내 형제가 보냈나. 그 감사하구만. 모한스가 뭐지? 모한스가? 모한스가 무슨 뭐 괴물 아니면 뭐 그런 오크 같은 건가? 모한스가 쫓아가다가 여기서 놓쳤나봐. 그치. 아 그래서 나이프를 준대요. 어 나이프를 줬어. 공격이 가능한가 이걸로? 공격은 뭘로 하는 거야? 공격 버튼이 뭐야? 아 비명소리. 아 본 비명소리구나. 신음소리. 아 신음소리가 저 안에서 들렸구나. 아 신음소리 오케이 고마워요. 야 영어무도 되죠? 오. 오 이게 시야가 의외로 좁아서. 아 시야가 안 좋아서 못 들어가겠대요. 나 랜턴을 갖고 왔지 그래서 내가. 어 무서운데 이거 깊은데? 어 뭐야 뼈도 있어. 누군가 여기 죽었어. 누군가 여기 죽었다. 어쩌면 아이들인가? 아이의 뼈인가? 어 잘 모르겠네. 이건 뭐지? 아 이 굴로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이 홀로는 못 들어가. 뭔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본데? 나오죠. 뭔가 음악도 잘 만들었다. 어 손이 그러니까 픽셀이 아니네 손이? 기묘하다. 손은 잘 만들어진 HD 그래픽이야. 깔끔해. 나이프도 그런 것 같고. 뭐야 이거? 쥐다. 아 쥐는 건드릴 수 없고. 어 이건 뭐지? 이 벽에 하여튼 뭔가 이상한 게 써져 있나봐요. 그죠? 여기 이상한 게 써졌어. 이 책은 뭐지? 이 책은 프레데스탈 위에 올려져 있었고 라벨에는 파머스 농부들이라고 적혀있대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리스트가 쭉 적혀져 있나봐. 파더, 켄, 파치, 레오나, 하우어리? 하우에리? 이게 뭐야? 하우에리가? 뭐야 이게? 아 숫자를 센 표시들 그거 이거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하고 옆으로 긋는 거. 아 누가 여기 갇혀 있었나 보다. 숫자를 센 표시들이 겁나 많이 적혀져 있는 거야 지금 보면. 그거 있잖아요 빗금 4개 치고 하나 이제 X자처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누가 되게 오래 갇혀 있었나 본데. 아 eerie는 기괴한 이상한 그런 뜻이구나. 기괴한 이상한. 어 그래 희생된 농부의 순가? 어디로 나가는 거야 근데? 어 나 이거 나 길을 잃은 것 같다. 아 여기가 들어온 문이구나. 오케이 여기가 들어온 문. 어 가보래 가보래. 직진해볼까? 어? 뭐야? 잘못 들은 건가?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웃음소리 같은 거? 어? 어이씨 뭐야? 뭐지? 어 괜찮나? 어이씨 괜찮겠죠? 어 어 파머 어프로치. 아 농부를 만났어. 아 여기도 말을 걸 수 있어. 아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왜 당신은 피를 뒤집어 쓰고 있나요? 왜 나이프를 들고 있나요?
왜 피를 뒤집어 쓰고 있나요? 법규라고. 자, 법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왜 나이프를 들고 있나요? 다시 법규. 법규 어게인. 어떤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당신도 들었나요? 무엇인가요? 또 법규. And again. 또 법규. 좀 지나갑시다. 그래. 지나가래. 지나가래. 밑에는 공격도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래요. 됐어. 법규를 잘 지키시는 농부분이었습니다. 로스쿨 나오신 농부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법규를 잘 지키시는 거야. 뭐야? 또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이쪽인가? 뭐야? 뭐지? 뭐야? 으르르르르르그그그 이렇게 딱 읽어야 되겠죠? 으르르그그그그 제발 도와주시오. 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 내 삶이 끝나가는구려. 내 이름은 줄리아예요. 내 이름은 줄리아. 그리고 저는 내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남편도 천국에서 보고 싶어요. 내 남편은 광부였어요. 이 동굴의 광부. 그는 많은 날들을 금을 캐는 데 썼죠. 그리고 뭔가를 찾는데 시간을 소모했어요. 그는 어느 날 작은 금 조각을 발견했어요. 나는 컴포터블이 뭔 뜻이지? 리타이어는 이제 저기 됐다고. 우리의 삶은 휴식에서 끝나버렸다는 건가? 그러나 그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편리한. 그거 참 쓰면 좋겠다고. 뭔가. 은퇴하고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금 조각을 빠겠다는 거야? 부셨다는 건가? 난폭하게? 금을 묻었고 사라졌다고? 진짜? 파묻었다고 다시? 너겟은 덩어리구나. 금덩어리. 금덩어리구나. 조각이 아니라. 묻었구나. 저기 묻었다는 뜻이구나. 묻어버리고 날 경멸했죠. 그러다가 그가 사라졌어요. 마을의 모두는 우리의 행운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지금 그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얘네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날 보고 부자라고 불렀죠. 나는 진실을 말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런 뜻인가? 맞죠? 그죠. 마을 사람들이 얘네가 금덩어리 찾은 줄 알아. 근데 남편은 그걸 파묻어버렸는데. 어느 날 내 아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아빠를 찾으러 갔죠. 그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좋아질 걸 원했어요. 이 CM은 부끄러워하다구나. 오케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나는 그를 보고 싶었지만 그를 찾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인가? 그 하여튼 나는 못 찾았다는 거야. 어쨌지? 네, 됐죠? 네. 자.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구나. 그 아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삶을 끝내주시겠어요? 죽여달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녀의 눈을 감겨준다. 죽인다는 뜻이겠지?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 주변에. 야, 어떻게 하지?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 합시다. 일단 죽이지 맙시다. No.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하고 오겠습니다. 이 겁쟁이! 여자는 피를 터뜨리며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
그냥 죽여줄걸. 아,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나 본데. 아, 겁쟁이래. 아, 죽일걸.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죽여보죠 뭐. 일단 죽이지 말고. 그래, 죽이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 뭐야, 나 내 손에 피가 묻었네, 그러고 보니까? 아, 나한테 피를 뿌렸나? 아, 피를 입에 튀겼다고? 아, 그럼 내가 죽인 게 되잖아. 젠정. 어, 떼도박도. 어, 뭐야, 깜짝이야. 어떤 농부를 만났다. 왜 피를 뒤집어 쓰고 있지? 어? 뭐야? 와, 야, 이거 뭐야? 써야 돼, 이거! 왜 피를 뒤집어 쓰고 있냐고? 아, 아니, 나, 그러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미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서, 아들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이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피를 토하면서 죽어서 그래요. 라고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법규라고 해요? 아, 그래서 법규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 아까 그 사람이 왜 나이프를 갖고 있지? 아, 그 낯가락 아까 그 똑같은 상황이네. 아, 나도 똑같이 써줘야 되나?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알고 있나? 이거 봐, 여보. 아까 나, 아니야, 결국 내가 또,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거 젠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냐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현재 이런 뜻인가? 아, 뭐야 이거. 아, 갑자기 장문했어. 다음에 오는 플레이어도 이 게임을 선택해서 똑같은 당신과의 똑같은 운명을 고를 것인가? 뭐 이런 뜻인가? 다음 플레이어를 기다려 골라 주십시오. 아, 다음 플레이어를 고르래. Enter your first name. 그냥 다 버즈빈으로 하자. 이메일 어드레스. 됐어. 아, 이메일로 뭔가 결과를 보내준대. 뭐야? 끝났어. 이메일로 뭐가 왔나? 잠깐만, 이메일로 지금 뭐 오나? 잠깐만요.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이 게임은? 겁나 신기하네. 이 게임의 다음 플레이어는 당신의 운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음 플레이어를 선택하십시오. 아, 그러면 내 전 플레이어가 법규라고 친 거구나. 아, 뭔가 했네. 아, 그 사람이 친 게 그대로 나온 거구나. 아, 그러니까 내 전 플레이어가 법규라고 쳤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보인 거야. 그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겁나 신기하네 이거. 이메일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주는구나. 아, 한번 봐야겠다. 지금 왔나? 다음 플레이어가 날 죽였을까? 나 진짜 미치겠네. 날 이메일로 바로 왔으려나? 아,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날 찾으신 분 있나요, 혹시? 이거, 이 게임 하시면. 이거 무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스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칭찬 릴레이도 아니고 법규 릴레이를 했어, 법규 릴레이. 내 다음 사람도 똑같이 썼을 거 아니야. 법규의 무한 루프야. 이건 진짜 신박하네. 이메일을 계속 확인해 봐야겠다. 이메일을 좀 확인해 보고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볼까? 아, 여기 이름이. 아, 여기 파머스라고 농부들 이름. 버즈빈. 아, 나 내 이름 여기 있어. 내 이름 여기 있어. 버즈빈. 휴리.
홀리 코카. 아 이거네. 아 이게 뭔가 했더니만. 뭐지? 코크서커 2064 케이트.